잘 엮어 나가고 싶어요. 저의 삶, 저의 일,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를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결국에는.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모델,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나라입니다.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면서 세계 패션위크를 돌면서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그 프로필에 달아놓은 게 있는데 스타일 인플루언서,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오픈리 퀴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뭔가 저의 정체성을 인플루언서라는 일에 같이 넣으면서 저를 하나의 퀴어 패션 아이콘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저를 처음으로 남들한테 표현하고자 한 수단이 옷이었기 때문에 옷이라는 소재로 가장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취미로 소소하게 네이버 블로그, 패션 블로그 운영을 시작을 했다가 매체가 바뀌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인 어떤 매체 타임라인에 저를 업로드하고 저를 되게 이미지화하고 픽셀화하고 제가 계속해서 복제되는 것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김효재 작가라는 영상 작가랑 협업을 하고 있어서 디폴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SNS에 업로드되는 나라는 정체성 그리고 가상의 정체성 그거를 대중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런 맥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길거리에서 막 사진을 찍고 있다거나 화려하게 입고 지나가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일단은 40대, 50대로 추정되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긴 하세요. 좀 훑어보면서 이야 막 이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탄식을 듣고 뭐 욕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런 퀴어 관련 내용을 조금씩 일상에서 언급을 할 때마다 팬분들이 이렇게 나라님이 드러내주시고 존재하는 걸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너무 살아가는 데 용기가 된다,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두 분이 연애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든지 그런 종류의 응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응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네. 감사하죠. 선을 넘자라는 슬로건으로 오버라인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6명의 인원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첫 작업물이 발행이 되었고 독립출판을 통해서 저희의 첫 작업물은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저희가 뭐 파티를 기획할 수도 있고 뭐 연대하는 의미의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국의 퀴어 문화 안에서의 어떤 흐름을 계속 같이 잡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주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지고 표현을 일삼는 것. 골방에서 뭔가 작업을 계속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예술로서 이야기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예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되게 질문이랑 상반되지만 계획하지 않고 계획할 예정이에요. 뭔가 저를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싶고 그것이 아이콘이 되도록 글로벌 아이콘이 되도록 잘 엮어 나가고 싶어요. 저의 삶, 저의 일, 저의 정체성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를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표현하는 사람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일단 올해도 저희
잔인하게 살아보자. 네, 올해도 화이팅!